투자추천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몇 가지 꼽아본 다음에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들고 오셨는데 첫 번째 인사의 발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준공식에 참여해서 나온 이야기를 좀 들고 오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길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거든요. 네. 무려 이제 2억 5천만이 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망간이라든지 니켈, 네. 코발트.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3원이라고 해서 3원계 원소다, 4원계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니켈 부분에 있어서 그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이제 보유국입니다. 그 정의선 회장이 2차 전지의 이제 배터리 셀에 대한 준공식을 참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조코 위도도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 멘트를 여러 가지 멘트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와닿는 멘트 중에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어로 이제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당연히 완성차로서는 세계 3위의 기업이고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우리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배터리 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에서 이제 확대를 하겠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요즘에 현대차 그룹 정말 잘 나갑니다. 네.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요. 뭐 인도 IPO 소식도 전해지고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도 그렇고 현대차가 이렇게 주가가 잘 가면서 뭐 주주들 역시나 와, 진짜 박스권 언제 돌파하나 답답하셨을 건데 속 시원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대차 주가 언제나 20만 원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돌파할 것 같은데 결국 또 내려가고 맞아요. 내려가서 또 이제 포기할 것 같으면 다시 돌파를 하려고 박스권을 갖다가 맴돌던 것이 현대차의 주식의 큰 어떤 특징이었는데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는 20만 원을 훌쩍 넘어서 30만 원까지 이제 목전에 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현대차가 당연히 실적이 기반되어야지 이런 주가 흐름이 가능한데 사실 실적만으로는 이제 그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작년에 실적이 좋았거든요. 작년에 네. 실적이 좋았지만 차트 나오지만은 작년에 실적이 좋았지만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현대차 주가가 좋은데 현대차 실적이 좋은데 왜 그때는 이제 30만 원까지 못 가고 20만 원에서만 맴돌았느냐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실적만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타당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네, 뭐 실적도 좋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좋은 실적 나왔으면 이제 피크아웃이다. 실적 줄어들 것이다라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면 올해 들어서는 정말 다양한 이슈를 안고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는데 뭐 그 이슈 몇 가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아주 이제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금융권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아주 우호적으로 이제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 두 회사가 모두 그 주주 환원 정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한다면은 회사에서 생긴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을 갖고 어떻게 주주들에게 돌려줄 것이냐라는 것이 주주 환원 정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이 있고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사실 주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원하는 것은 자사주를 갖다 매입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시장에 내다 팔려고 보유만 하지 말고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주주하는 정책으로 대표가 되는데 현대차랑 기아는 올해 더, 뭐 작년에도 그런 어떤 기조가 있었지만 올해 더 이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 유입이 많이 됐고 매수세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기아의 어떤 차트를, 도요타 차트를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 작년에 현대차와 기아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박스권, 특히 현대차는 박스권을 머물렀고 기아는 사실 박스권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도요타의 주가는 사상 최고점 계속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많은 주주들이 아니 왜 현대차는 그렇게 못 올라가느냐. 도요타 1등 기업, 그 완성차는 도요타 1등 기업이거든요. 1등 기업 못지않게 현대차 기아도 합쳐가지고 완성차 3위 기업인데 왜 도요타보다 못하느냐라는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는 불만이 가장 큰 요소가 아까 말한 주주 환원 정책이다. 그러니까 도요타 역시 이
윤석열 정부가 주주환원 정책을 갖다 강력하게 밀어붙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일본 정부였어요. 니케이 225가 사실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었는데 과연 일본이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일본 증시가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느냐 찾아봤더니 일본의 그 기시다 정부가 사실 주주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엄청난 붐업이 되고 그래서 그걸 본따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지 않아서 주주환원 정책, PBR 1이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임모점으로 그 당근도 제시하고 채취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합했던 기업 중 하나가 이제 도요타 그래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경신했지만 물론 엔저의 효과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그 도요타의 주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주가랑 현대차의 주가가 갭이 상당히 벌어졌었는데 올해만 본다면 YTD로 본다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현대차는 38%, 기아는 29%, 도요타도 29%.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처럼 시총이 그 우량한 기업이 대규모 기업이 이런 도요타만큼의 그 YTD를 보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실적도 있지만은 현대차의 주주환원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부분 말고 또 다르게 좀 주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주주환원 정책 외에도 현대차의 네. 어떤 주가를 막았던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면 이제 그 순환출자 구조였습니다. 네. 순환출자라면 10대 재벌, 20대 재벌을 확대하더라도 주요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길게 설명될 수는 없고 그래서 현대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려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외국인 주주들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서 이제 일단 순환출자 여전히 갖고 있는데 순환출자가 이제 왜 외국인, 특히 외국인 주주들에게서 호응을 그 못 받고 주가에 저해 요소가 되느냐. 순환출자가 사실은 되게 근본적인 후진국적인 지배구조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 투자가들은 선진국형 지배구조, 투명한 지배구조도 자기들이 이제 투자할 때 중요한 요소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ESG라고 얘기하는 네. 그 G 분야에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출자는 사실 현대차 그룹 전체의 마이너스인데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려고 있기 때문에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해소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애물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승계 작업, 정몽구 회장에서 정유성 회장, 아들 정유성 회장 가는 승계 작업에 있어서 순환출조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대차가 박스권을 머물렀던 이유 중 하나 그거였는데 그러면 여전히 박스권에 머무르고 실적도 동일하게 좋은데 왜 현대차 주가가 올라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호응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현대차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우린 능동적으로 현대차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현대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냈던 그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정의선 회장이 18년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실적도 점점 더 좋아지고 되게 공격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분 구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신속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한창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는 나이가 40에서 50대 네.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30대는 아직은 뭐 이렇게 실수도 많고 네. 근데 보통 회장들이 자기가 그룹 총수로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물려받아서 회장으로 되는 게 40대 중반 늦으면 50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사실 의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의선 회장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은 그 정몽구 회장은 유일한 독자이기 때문에 승계에서 무슨 뭐 경쟁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정의선 회장은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몽구 회장이 그걸 갖다가 의외로 뒤늦게 이제 물려주기 시작하면서 거의 그것에 대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독자인데 어떤 잡음이 있었느냐? 결국은 정몽구 회장과 같이 현대차 그룹을 일군 가신그룹이 있는데 가신그룹 입장에서는 정몽구 회장 체제가 물러나고 정의선 회장 체제가 이제 안착이 된다면 가신그룹도 동반 퇴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어떤 그 일자리라든지 본인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반적으로 이제 그 삭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의선 회장 체제가 올라선 것을 임호주가 계속 막았어요. 그에 따라 정의선 회장이 뭐 소가리도 하고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의선 회장 체제가 들어서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했고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세계 주요 완성차들도 선뜻 머뭇거렸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돈이 많이 들고 비록 우리가 그때만 해도 5위권이었는데 우리가 비록 5위권이지만 과감하게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 결실이 아이오닉, 현대차는 아이오닉, 기아차는 EV 시리즈죠.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던 계기가 됐고
근데 전기차가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사실 전 세계에서 퇴조 기로에 있습니다.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한 번의 큰 변곡점 말 텐데 이걸 완성차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흐름이 뭐냐면 다시 하이브리드라는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거기에서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 완성차 1위로서 이제 그 국가를 했던 것인데 현대차도 발 빠르게 전기차 열심히 했는데 하이브리드 다시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하이브리드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중에서 마케팅으로 뭐 그랜저 하이브를 내놨다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거고 또 현대차가 또 원래 열심히 투자했던 수소차 또 다시 또 이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의성 회장 체제가 안착이 됐기 때문에 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민첩하게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에 힘입어서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노조 측이 10일과 11일 부분 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인사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다음 인사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이달 1일이죠. 정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 매출에 대한 성장,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포스코 그룹의 장인아 회장이 네. 취임 100일을 맞아서 포스코의 이제 본거지, 실제로 법적인 본사도 이제 포항에 있거든요. 네. 포항에서 직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향후 이제 2030년이 됐을 때 시총 200조를 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시총 200조라면 현재 포스코 그룹 전체, 현재라는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포스코 그룹의 현재 연말 기준 현 전체 시총이 한 70조쯤 됩니다. 70조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 6년이 남았는데 네. 3배로 불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주주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이제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갖다가 설레게 하는 그런 포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장인호 회장이 이 포부를 발표하면서 포스코 그룹과 임직원들에게 또 대외적으로도 포스코가 한 번 더 약진할 터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맥락으로 아마 그런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 지난해 기준으로 126조 원이고 시가총액을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한 70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161조거든요. 예. 네, 그룹 시총 다 합해서 그걸 뛰어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렇게 산업에 좀 뛰어든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총을 키우겠다면은 지금 있던 주력인 회사가 철강과 이제 그 2차전지거든요. 네. 그 2차전지를 갖다 앞으로 3배로 늘리겠다 얘기인 건지. 2차전지 3배 늘리겠다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철강을 3배 늘리겠다 얘기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수전 먹거리 사업을 가져와서 네. 그걸 갖다 더해져 가지고 이윤적을 달성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네. 그나마 좀 얼핏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업 중에는 이제 그 우주 항공 분야. 이걸 갖다 우리가 키우겠다. 결국 2차 전지랑 같은 맥락을 할 수 있겠지만 포스코는 원래 철강만의 기업이었는데 철강에서 쇠를 갖다 연구하다 보니까 비철금속도 연구하고 네. 비철금속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2차 전지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전임인 최정우 회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펼쳐가지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같은 소재 분야를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주 항공 분야로 우리가 한 번 더 발돋움을 하겠다. 세 가지의 축으로 200조를 갖다 일구겠다는 것이 포스코 야심찬 계획입니다.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사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그렇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습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포함된 섹터 자체도 또 종목들도 흐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라는 포스코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봐도 회사의 아직은 주력은 철강인데 네. 근데 사실 주가의 움직임은 철강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렇죠. 2차 전지 업황이 좋을 것 같다. 2차 전지가 잘 팔린 것 같다. 전기차 호황이 좋다 이러면 포스코홀딩스 같이 주가 갔다가 테슬라 주가가 꺾어지면 포스코홀딩스 같이 주가 꺾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철강보다는 사실은 2차 전지의 성패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락한다는 것이 분명하고 네. 그럼 아까 봤을 때 200조를 가지려면은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을 내놔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대선을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진입을 한다면 사실 2차 전지 업종에게는 날벼락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EU도 사실은 뭐 어저께 사실 공식화됐지만은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46% 관세를 매기겠다 했어요. 네. 이것도 역시 2차 전쟁의 악재이거든요. 그쵸. 그런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시장 상황을 포스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조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타당하냐라는 이제 의문을 좀 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철강 자체도 이미 뭐 포화 상태이고 산업의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좀 무의미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이 나오는 것 같고 대안으로 항공과 우주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담회에서 이렇게 성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사실 그 지배구조가 네.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또 그날 간담회에서 장인하 회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조보다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하는 핵심이 뭐냐면 임원들과 그리고 임원 중에서 CEO가 나온 거기 때문에 임원과 CEO를 갖다 유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내놓고 그에 따라서 임원을 갖다 선정하고 임원 중에서 CEO를 갖다 선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은 사실은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 같이 성장주의 그 대부라고 쓰는 이분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것 중 하나가 너네가 과연 지금 CEO가 잘하지만 언젠간 네. CEO가 죽지 않느냐. 언젠간 CEO가 건강이 나빠지고 연루해져서 네. 그 다음 CEO를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후속 CEO를 갖다 승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걸 접했을 때는, 네. 아, 그게 또 중요한가 싶지만, 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포스코 그룹이 임원 육성 정책과 함께 또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호진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